안녕하십니까. SMB 메디컬 클리닉 이삭입니다. 디톡스 요법, 즉 해독 정화 요법에 대해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몸 안의 독소가 한계를 넘어가면 여러 가지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제거해서 몸에 있는 통증과 만성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김성훈 한의원 대표원장 김성훈 박사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몸에 있는 통증이나 만성질병을 해독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저 같은 일반인의 생각에도 독소와 인체의 질병과는 관련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독성물질이 인체에 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나요? 우선 그 독소가 인체에 쌓이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본인이 흔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만성 피로 증상입니다. 뭐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 몸에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몸이 자고 나도 몸이 무겁고 눈이 빨리 피곤해지고 뒷목이 뻐근하고 심지어는 다리까지 피곤해지는 만성 피로 증상을 흔히 먼저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두통입니다. 머리가 늘 멍하고 집중이 떨어지면서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독성물질이 그 근육이라든가 관절에 가면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경직되고 또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어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요통, 어깨 결림 이런 증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허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만성 디스크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현대인들의 사망에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암, 이 암이라는 것은 독성물질과 혈액이 오탁됐을 때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고요. 네. 파킨슨스 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이렇게 치매와 관계된 병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이런 현대 의학으로도 상당히 치료가 모호한 질병들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가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그 성인병주도 상당히 그 독성물질과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뭐 두통이라든가 만성복통, 관절염 그다음에 심지어는 틱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독성 질환과 관계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아토피, 그다음에 과민성 장염,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비만과 불임, 또 그 노화 촉진에도 상당히 독성 물질이 관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소를 없애는 해독 치료로 저러한 무서운 질병까지 다 치유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미 그 비과학적인 어떤 질병의 상태, 질병이 상당히 진행돼서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됐을 때는 상당히 치료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다음에 디톡스 해독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미리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 다양한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내 몸에도 독소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징후를 먼저 알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무서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독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 내 몸에 여러 가지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중추신경계에서 인식 장애라든가,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 그다음에 사지의 저림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계에서는 필요 없이 자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를 자주 앓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갑작스럽게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현되거나, 그다음에 위장관계에 있어서는 설사라든가 트림, 그다음에 불쾌한 냄새가 나타난다든가, 그다음에 근골격계에 있어서는 동통이라든가 위압감, 관절이라든가 근육의 통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지러움, 그다음에 감각에 예민한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소양증이라든가 습진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주 원인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 몸에 미리 사인을 보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독소가요. 네. 예.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네. 이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내가 디톡스 해독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물론 해독 치료는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도 1년에 한두 차례는 마치 치과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하듯이 1년에 한두 차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요. 첫째, 디톡스 치료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첫 번째 증상이 이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다. 변에 소화되지 않는 물질이 섞여 있다. 뭐 구취가 심하게 나타난다든가 소변색이 짙고 냄새가 나거나 또 거품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든가 또 가래가 많은 어떤 상태가 된다든가 피부에 너무 지성이라든가 너무 건조하다든가 이런 때도 어떤 그 해독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되고요. 피부에 발진이나 습진,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또한 끝이 갈라진다. 손톱이 조금 잘 부서지고 갈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눈 주위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절의 통증이라든가 뻣뻣해진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육통이라든가 피로물질, 피로가 쌓인다, 피로를 느낀다 이런 경우도 되고요. 예,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그다음에 생각이 멍하고 늘 정신 집중력이 떨어진다. 오후에는 또 피로가 많이 쌓여서 조금 그 위약감을 느끼거나 에너지가 달린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두통이 나타날 수 있고 자다가 잠을 수면을 못하고 자주 깨게 되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을 많이 앓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는 경우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해독 반절 이상이 나타난다면 해독 치료를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생리때가 되면 붓거나 그 다음에 생리전 긴장증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생리통이 있고 피로하면 냉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감증이 있거나 또 오히려 질건조증이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라든가 성생활이 어떤 조금 뜻대로 안 된다든가요. 낭습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 힘이 없다. 이런 증상 중에서 여러 가지 그 한 반절 이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해독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결국은 독소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정상 생리 활동을 방해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몸의 효율이 생리 효율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디톡스 해독 치료를 하면 몸이 상당히 정상 생리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지는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어렸을 때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 성인이 된 후에 잦은 약물에 대한 반응과 이런 특정 약품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독소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까요? 예, 그렇죠. 그 약물을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공예뿐만 아니라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독성물들이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그동안에 쌓였던 그 독성물질을 빼내는 디톡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인체에 해독을 시키는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요. 예, 불량 먹거리, 특히 국적불명의 식자재, 그 다음에 그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여러 가지 색소, 그 다음에 화학 조미료, 그 다음에 예, 그 지방질 중에서도 그 우리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떤 그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 그 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 알러지 유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독소를 많이 쌓이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상당히 운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땀도 내고 그래서 독소를 체외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야간 문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소음, 환경공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꼭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먹습니다. 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평생을 두고 먹는 약들이 있죠. 그런 약들도 상당히 몸에 쌓이면은 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합병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주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공약품 상당히 많습니다. 락스라든가 표백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뭐 중금속은 뭐 우리가 그 황사라든가를 통해서 중금속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호르몬, 환경 호르몬, 또 심지어는 부적절한 날씨도 우리 몸에 독소를 유발시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냉장방,
이런 냉난방 때문에 몸에서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 작용을 하는데요. 뭐 정서적인 장애까지도 상당히 독소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줘야 하잖아요. 제거를 해줘야지 앞에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치료가 되는 건데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시면요. 디톡스 해독 정화요법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해독 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건강 유지의 단계인데요. 첫째 단계인 해독 정화기는 독소 배출을 관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 담에서 그 독성 물질과 슬러지를 제거하는 간 해독요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대장에서 소장 대장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대장 정화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과 방광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신장 정화요법이 첫 번째로 우리가 1단계 해독 정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독소를 청소한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건 단계로서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그 조리를 약간 많이 하지 않은 담백하게 조리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특히 알코올이라든가 지방질, 어떤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유제품은 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선이라든가 야채, 과일, 그다음에 그 해물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1단계인 해독 정화로도 미진한 어떤 그런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증상이 있다면은 체질에 맞는 약물을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회복시키는 어떤 2단계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결국은 우리가 해독 디톡스 치료의 가장 마지막 목표죠.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단계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나쁜 생활 습관, 식습관을 조금 고쳐나가고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식사를 좀 줄여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필요 없이 많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의 식사는 줄여도 어떤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라든가 과일 좀 섭취하면서 그다음에 잡곡밥이라든가 해물, 생선, 해조류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운동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파워워킹을 통해서 조금 근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또 요가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도 해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해독 식품을 복용함으로써 이 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단계가 제 3단계인 건강 유지의 단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1단계, 2단계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단계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독소를 청소해내는 해독 정화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요, 건강한 간과 병든 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건강한 간입니다. 이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고요, 오른쪽 늑골 밑에서 보호되고 있는 장기인데. 주 기능이 해독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간의 주 기능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 두 개는 밑에 그림은 간이 경화돼서 나타나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간이 우리가 지방간이라든가 그 어떤 지방질이 많이 쌓여서 간에 부어 있는 지방간 증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상적인 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바로 독소 어떤 간 내에 있는 나쁜 것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치 수도파이프가 오래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지고 나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간에도 간 그 담독에 여러 가지 나쁜 쓰레기라든가 찌꺼기가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빼내는 독성 물질을 빼내는 것들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간에 독성 물질을 많이 주는 것은 장과 관계됩니다. 간과 장은 서로 문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장과 소장에 섭취된 영양물질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간으로 가는 문맥 이 부분에 독성 물질이라든가 슬러지가 많이 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원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위장과 소장, 대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지방질이라든가 찌꺼기가 숙변처럼 이렇게 끼게 됩니다.
우리가 숙변이라면은 그 단순히 대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삼겹살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먹게 되면 옆에 그 기름때가 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상당히 그 장벽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변하고 섞여지면서 장벽에 딱 달라붙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부패되면서 독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바로 또 그 문맥을 통해서 간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그 것들이 마치 치석처럼 이렇게 그 장벽이라든가 간 담도 사이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 담도에서 빼내는 작용을 우리가 그 간 정화 해독 요법이라고 해요. 장이라든가 소장 대장에 끼어 있는 어떤 숙변이라든가 이런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그 대장 해독, 대장 정화, 대장 지독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해독 요법을 통해서요 간 기능을 좋게 하고 통증을 안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독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 이외에 또 다른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간 해독 정화 요법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경우도 어떤 그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보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늘 피로하거나 느끼는 만성 피로 증후군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그런 해독 정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면 꿈만 꾸게 되고 자도 수면 부족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결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쁜 자세로 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VD 증후군 때문에 어떤 그 어깨 결림이 생기고 손목도 저리고 손가락도 저리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이 떨어지고 오후가 되면 눈이 피로를 느끼고 또 충혈이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열이라고 해서 간에서 해독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간 해독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먹지는 않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는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와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간 기능과 관계되는 질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들, 방귀가 자주 나고 대변 냄새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담즙의 작용이 소화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장내의 세균 번식을 막고 또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그 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데 담즙의 배설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스태미나가 부족하고 또 매사에 짜증이 나고 권태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몸에 어떤 그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간 해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기미가 많다거나 여드름이 많이 있는 경우 또 피부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질빛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간 해독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얼굴에 기미가 많이 있어도 간 해독이 필요한 거네요. 네. 기미와 간 다음에 관계는 상당히 관계가 깊고 그걸 해독함으로써 상당히 얼굴의 기미도 많이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보면은 뭐 매일 술 마시는 경우도 있고 네. 요즘 그 TV에서 인터넷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술을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들도 반드시 간 해독을 함으로써 그 간에서 어떤 필요한 상황을 개선해 줘야 될 것이고요. 피부 질환, 뭐 두드러기라든가 피부 가려움증,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경우도 먼저 간 해독을 하고 나서 치료한다면은 훨씬 더 약물이 잘 받아들이고 몸에서 빨리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흔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부정해지고 그다음에 건망증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그 간 해독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다리가 저리고 말초순환이 안 되면서 귀가 멍하다든가 이명이 들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간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이렇게 그 이 치료만 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떤 그 해독을 함으로써 그 하고 나서 간 지방간이라든가 간경화를 치료하면 훨씬 더 빨리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해독요법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정상 생리의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몸이 여러 가지 깨끗했을 때 몸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치료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한 그 혈액이 정화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머리도 맑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상황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사실은 요즘은 뭐 못 먹어서 병이라기보다는 많이 먹어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 해독을 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나쁜 질환, 뭐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했는데도 치료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 뭐 어떤 약물 쓰지 않고 간 해독만 함으로써 그런 질환들이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이 통증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내가 최근에 두통이 있었다, 아니면 만성피로가 있으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정화요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대장정화요법에 대해서 보면은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인자와 여기에서 보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은 숙변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변처럼 그 뭡니까? 그 물론 그 저 연하거나 그렇지 않고 딱딱하게 변해지는 돌처럼 변하는 것들이 대장에 많이 쌓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빼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치 난로를 지피고 그 전자레인지를 가스레인지를 썼을 때 완전 연소가 되면은 어떤 끓음도 없이 아주 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요. 조금 완전 연소가 안 됐을 때 끓임이 끼죠. 그 끓임이 끼면은 여러 가지로 그 효율도 떨어지고 연소도 안 되면서 어떤 그 독성물질 나오듯이 우리 대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면은 이런 그 연소가 안 되면은 마치 굴뚝이라든가 끓임이 끼듯이 장내에 이런 것들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름에 쌓인 어떤 이런 그 노폐물, 그다음에 숙변 이런 것들을 굴뚝 배관을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것이 대장정화요법입니다. 대장정화요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신장정화요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신장은 우리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단순히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스태미나와 관계되기도 하고 여성들이 있어서는 그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까지 관계되는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이런 기능들이 떨어짐으로써 여성들이 있어서 조기 폐경이 되고 또 불임 환자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있어서는 요실금, 뭐 기침을 하면 또 달리기를 하면 소변이 이렇게 그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토피 질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혈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신장 관계에는 작용하는데 오랫동안 아토피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알러지 질환자들 이런 경우를 다 우리들은 한방에서는 신장과 관계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림에서 보시듯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장 내에 많은 독성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을 그 이 슬러지라든가 찌꺼기들을 청소해내고 방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신장 정화요법인데 이걸 통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서 어떤 그 정상적인 생리활동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신장정화요법입니다. 네, 앞서 이 해독치료를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보기는 했는데요. 그것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네, 물론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독치료를 하고 난 후와 하기 전과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확인이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해독치료를 하고 난기 전과 하기 전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빈혈 수치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해독치료를 하고 나서 혈압도 많이 낮아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뭐 당뇨 수치도 체크해서 당뇨의 변화도 우리가 많이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해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조건이 되고 있고요. 체열 진단을 통해서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어떻게 해소되어 있는가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그다음에 체성분 상태를 비교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본인들이 아, 내 몸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안화가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여유가 생기니까 뭐 어떤 그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몸이 상당히 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전후를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그 화공약품을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농약을 많이
다룬다든가 염색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미네랄이 얼마나 몸에 독 중금속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중금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병원에 그 염색 공장의 그 주인이신데요. 그분이 십수년 동안 그 염색을 하면서 그 냄새도 나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맛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사지도 쑤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좋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종합병원에서 검사도 해보고 그래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와서 해독치료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그 호전이 돼서 그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우리가 그 집안에 바퀴벌레라든가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개미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출몰하는데, 그 개미라든가 파리 그 바퀴벌레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충제를 쓰고 F킬러 같은 걸 써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방에다 뿌려놓고 우리가 거기서 마음 편하게 그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렇죠. 잡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머리도 아플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내 몸을 방이다 생각한다면은 우리 몸에 그 뭡니까 그 내 몸에 이렇게 바이러스 나쁜 독소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바퀴벌레 뭐 그 파리 그다음에 그 개미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몸에도 이렇게 그걸 주기 위해서 항생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내 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몰하는 이유가 방이 더럽거나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았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먹기 위해서 개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레기통만 비우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해독치료가 바로 우리 몸에 그 방에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해독을 함으로써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세균들이 살 수 없는 병을 일으키는 독소 살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디톡스, 해독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비유를 적절하고 재밌게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해독요법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안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독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장 청소하면은 흔히 그렇게 그 장만 청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먼저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음식을 조금 드시지 말고 야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 야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채 그 먹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장 내에 어떤 그런 독소물질이라든가 간 내 독소물들이 자 마치 우리가 빨래를 하기 전에 물에다가 그 세제에다가 불려넣었다가 그저 빨래를 하게 되면 잘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좀 불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야채를 3일에서 5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생강유를 먹고 또 그 뭡니까 장세척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몸에서 그 장의 그저 담낭에서는 담즙이 하루에 약 500cc에서 많게는 1000cc가까이 배출되는데 그 동안에 육류라든가 지방질 안 먹으니까 쌓여있던 담즙이 그 생강유를 먹으면서 그 지방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에 이렇게 탁 품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간이라든가 담도 내에 그 여러 가지 나쁜 슬러지들이 찌꺼기들이 쓸고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담낭에 그 표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좀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도 이렇게 그 우리가 대변을 보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 몸에서 여러 가지 독소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이 나오는 경우도